안녕하세요. 오늘 295번째 PRCB에서는 2019년 ACM Transactions on Graphics라는 저널에 발표된 Dynamic Graph CNN for Learning for Point Clouds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주로 3D 스페이스에서 어떤 오브젝트의 표면 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3D 스캐너나 스테레오 카메라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로봇 청소기, 드론,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 달려있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포인트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하는 태스크도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등등인데요. 이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이제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키 포인트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출을 해서 로컬한 지오메트릭 그 스트럭처를 기술을 하는 피처들의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요. 이 디스크립터를 이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다른 모델의 피처들이랑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주로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도 딥러닝,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의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다양한 이제 챌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는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3D CNN 연산을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가 이 가로 세로로 일정한 간격의 그리드 안에 이제 정렬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런 이제 그리드 스트럭처에 갇혀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제 공간 안에 점들이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고 덴시티를 고르지 않은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특성은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점들 사이에는 이제 오더링에 대한 순서에 무관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점들이 막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 순서를 내 맘대로 막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 순서를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의한 오퍼레이션들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이제 선도적인 연구로 이제 2017년도 CBPR에서 발표가 됐던 포인트넷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그 최근의 연구들은 거의 모두 이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넷은 순서가 없고 흩어져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엔드투엔드 딥러닝으로 접근한 최초의 논문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다이나믹 그래프 CNN, DGCNN에서도 이 포인트넷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이제 키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 로컬한 지오메트릭 피처를 잘 캡처를 할 수 있는 엣지 컨브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오퍼레이션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 각 포인트들을 간의 관계 그래프를 그 레이어마다 다이나믹하게 다시 구성을 해서 의미 있는 그룹핑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모델을 기존 태스크의 파이프라인에 쉽게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포인트넷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포인트넷은 그 206번째 PRCB에서 이도엽님께서 이제 포인트 RCNN을 설명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포인트넷에 대해서 포인트넷,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 RCNN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비디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넷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징이라면 이제 그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오퍼레이션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맥스 풀링을 사용을 했어요.
MLP와 맥스, MLP, MLP, 맥스 풀링, MLP 이런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인풋과 피처들을 얼라인을 하기 위한 간단한 트랜스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하고 MLP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트랜스폼하고 MLP하고 맥스풀링을 해서 나온 피처들을 다시 한번 MLP를 거치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이런 이제 단순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 앞에 보이는 이제 트랜스폼이 뭐냐 과연 그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들이 오더가 없잖아요. 이제 오더가 없는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캐노니컬한 피처로 이제 캐노니컬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얼라인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인데 실은 이게 이런 거를 저희가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2015년도에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손글씨를 인식하는 이제 엠니스트 태스크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크기가 약간 다르거나 옆으로 치우친 숫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되는 숫자에 맞춰서 이 원래 입력 데이터를 로테이션을 하거나 리니어하게 스케일링을 하거나 리니어하게 트랜지션을 하면 하는 네트워크를 그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면 일그러진 데이터를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였고요. 이 논문은 이제 저희 PR10의 11번째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에 있는 요 트랜스폼들도 이게 개념은 그 스페셜 트랜스폼 네트워크랑 동일한데 이제 이 포인트넷에 이 네트워크들은 인풋 데이터가 그 2D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고 그리드 스톡저가 아니고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 스페셜 트랜스폼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지를 못하고 실제로 이 부분의 구현은 이 포인트넷 자체의 이 뒷부분 MLP, 맥스플링, MLP 이 부분을 작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건 이 원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네, 포인트넷은 이제 최초에 나온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인 만큼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포인트넷은 개별 포인트 하나하나에 대한 연산을 해서 MLP랑 그 맥스플링을 해서 뽑아낸 글로벌한 피처만을 사용을 하거든요. 즉 낮게 입력 포인트 하나하나의 좌표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점 주변에 모여있는 로컬한 피처들은 얻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피처만을 사용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포인트넷의 저자들이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제 개선판을 만들었어요.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는 입력 포인트에 대해서 곳곳에 앵커 포인트를 찍습니다. 약간 멀리 떨어지게. 앵커 포인트를 찍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 그룹마다 포인트넷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뽑아낸 피처들 가지고 다시 점을 찍고요. 여기서 또 그룹을 만들어서 또 포인트넷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이러키컬하게 포인트넷을 적용을 하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는 각 그룹에서 뽑아낸 로컬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잘 해보겠다는 그 의도가 있기는 했지만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앵커 포인트들을 찍는 알고리즘이 약간 느리고 그리고 이 포인트넷을 이제 중복해서 여러 번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성능은 약간 향상되지만 굉장히 많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DGCNN 논문에서 또 한 가지 큰 축으로 삼는 것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이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프 네트워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D 컨볼루션을 일반화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2DCNN에서 컨볼루션은 이처럼 이제 채널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 픽셀을 어떤 픽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컨볼루션 필터와 겹쳐지는 각 픽셀 값들의 웨이티드 썸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은 현재 어떤 중심점이 있으면
이 포인트의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주변 노드들의 스테이트들을 주변 노드들의 값, 주변 노드들의 현재 스테이트 값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제 컨볼루션 값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처럼 현재 내 포인트의 스테이트 더하기 나랑 연결된 엣지로 연결된 포인트들의 현재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어떤 웨이트랑 곱한 다음에 곱해서 썸을 하고 여기에 이걸 이제 개수로 나눠서 에버리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현재 새로운 이제 다음번 스테이트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 되겠고요. 이 로직을 이제 그래프의 모든 노드마다 반복해서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전체 그래프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저희 PRCB에서 178번째 이제 김태훈님께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요. 이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제 응용이 굉장히 많은데 뭐 프로드 디텍션이나 뭐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포인트 클라우드 말고도 뭐 씬 그래프를 제너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액션 레코그니션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포인트넷의 방법과 그래프 컨볼루션의 이제 어프로치를 결합을 해서 이 논문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포인트넷에서는 글로벌한 피처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기준이 되는 점의 네이버들이랑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그래프의 각 엣지를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과 유사한 오퍼레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의 CNN이랑 크게 다른 점인데 그거는 이제 이 그래프가 고정된 인풋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고 그 네트워크의 레이어마다 다시 만드는 그래프라는 점인 거예요. 즉 처음에는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점들끼리 연산을 하는데 두 번째 그 레이어부터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점들끼리 연산을 해서 다음번 피처를 만들어낸 그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에 아주 유사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 페이스북에 카이밍허가 있는 팀에서 CBPR에 발표했던 난로컬 뉴럴 네트워크라는 페이퍼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 어떤 프레임에 있는 포인트 하나를 그 시공간 축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프레임의 다른 점들과 이제 셀프 로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피처로 활용을 하는 접근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논문의 기술한 방법이 그 제네럴한 컨셉이랑 실제 이 저자들이 구현을 한 디테일이 약간 섞여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약간 혼동스럽기도 한데요. 또 제가 이 슬라이드에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는 이제 약간 제네럴한 컨셉에 대한 얘기고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거는 이제 이 논문 저자들의 실제 구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엣지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래프상에 이제 두 점을 연결을 하는 엣지로부터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 H라고 하는 펑션을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뽑아낸 엣지 피처들을 모아서 애그리게이션을 할 건데 이건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해야 되니까 이 애그리게이션 함수 자체는 시메트릭해야 됩니다. 이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함수를 골라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실제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엣지 피처를 뽑는 이 함수를 구현을 할 때 포인트넷에서는 자기들 절대좌표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점 주변에 있는 다른 점들과 지금 점들과의 그 차이점, 디퍼런스를 뽑아서 얘네들도 이제
그 로컬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기 위한 피처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이제 h라는 함수를 xi와 xj 두 노드의 절대좌표도의 함수로 정의를 했지만 이 페이퍼에서 실제 구현한 코드는 나 자신의 절대좌표와 나랑 연결된 노드들 사이에 노드와 나 자신 사이의 디퍼런스들로 만드는 함수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다 간략하게 보였는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h 세타라는 함수를 계산하는 식이 딱 보면은 실제 구현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그냥 MLP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입력에 대해서 MLP를 그 웨이트를 곱해서 렐루를 통과를 시켜서 만든 MLP고 애그리게이션 펑션도 이제 실제 구현은 애그리게이션 펑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썸이나 에버리지나 맥스나 민이나 등등이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그냥 엑스플링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페이퍼에서 이제 이 오퍼레이션을 사용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약간 혼동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제너럴한 레벨에서 그냥 입력이 두 점, xi와 xj일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두 점의 좌표를 MLP에 입력을 넣었을 때그 출력이 엣지 피처가 된다. 근데 이제 실제 구현은 이제 이두 점의 절대좌표로 구현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실제 구현,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코드는 두 번째 입력이 이 옆에 있는 노드와의 디퍼런스가 노드가 두 번째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MLP의 입력으로 그대로 넣어서 나온 게 엣지 피처가 됩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이 논문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엣지 컨볼루션을 계산을 할때 입력 그래프를 이제 매번 다시 구성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3D 인풋 스페이스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점들 K계와 이제 KNN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K계를 뽑아서 연결을 하는데 그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이제 인풋 스페이스가 아니고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스턴스가 가까운 K계의 노드를 뽑아서 연결을 하게 돼요. 이거 정말 그림으로 보이면 페이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N개의 점이 있으면 그 각각의 점은 이제 XYZ 세 개의 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F가 3인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3개가 이제 디멘전이 되는데 얘를 이제 KNN으로 가까운 K계를 뽑아요. K계를 뽑아서 얘네들을 MLP, 아웃풋의 디멘전이 AN인 이제 MLP를 통과를 시키면 입력 포인트 곱하기 KN을 거쳤으니까 K계로 곱하고 거기에 이제 MLP 아웃풋 개수만큼 곱한 게 이제 디멘전이 아웃풋 디멘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맥스플링을 통해서 이각 포인트마다 K계 중에서 가장 큰거 하나만 뽑습니다. 맥스플링으로. 그러면 다시 N by AN의 개수만큼의 피처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매 레이어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거 정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입력으로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어떤 특정 점 하나를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빨간색 기준점을 이제 딱 찍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에서 이 옅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빨간 점과 그 디스턴스가 가까운 부분, 이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디스턴스가 먼 부분이에요. 근데 입력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풋 스페이스상에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쓰니까 가까우면 옅은 색, 가까우면 옅은 색, 가까우면 옅은 색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뒷단으로 가게 되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뒷단으로 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엣지 컨버전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기준 이 점들이 얘랑 가까운 애들은 피처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점들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동체에 있는 점들은 얘랑 이제 시메틱하게 의미가 가까운 이 동체에 있는 점들이 밝은 점 부분이 되고 엔진 부분은 엔진 부분이 밝은 부분, 날개에 있는 점은 날개에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멀지만 날개에 있는 의미적으로 가까운 부분이 하나의 이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쉐입을 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예, 의자 다리 같은 부분, 의자 다리야, 의자 표면이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의자 다리끼리만 묶이고 책꽂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가까운 부분이 밝은색이지만 얘랑 이제 의미가 비슷한 이 선반이 옅은 부분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금 설명드린 DGCNN을 구현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등의 태스크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든 모델렛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중에 모델렛 40이라고 하는 이제 서브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약 12,000개 정도의 3D CAD 모델이 들어있는데, 이 CAD 모델의 이 메쉬 표면에서 1,024개의 포인트를 샘플링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었어요. 이 각각의 이 모델은 40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 포인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2D 이미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랜덤하게 스케일링을 하거나 위치를 좌우로 좀 움직여서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고, 그럼 이제 구현한 아키텍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 포인트넷의 그 아키텍처랑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넷에서 피처 엑스트랙트로 썼었던 MLP를 앞에서 정의한 엣지 컨브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아까 설명드린 T넷이라고 했던 스페셜 트랜스폼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들어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엣지 컨브 레이어를 이제 네 번을 반복을 했고, 여기서 뽑아낸 피처들을 전부 모아서 컨캣을 해서 맥스플링을 해서 글로벌 피처를 뽑아서 얘를 이제 MLP를 통과시키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실험 결과가 3개가 있거든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뽑아낸 실험 결과가 3개가 있는데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가 아니고 픽스드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픽스드 그래프를 포인트넷 플러스플러스랑 비교를 하게 되면 약1% 정도 향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1.2%가 향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입력 포인트의 개수를 2048개로 늘리게 되면 그 샘플링을 두 배로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도 향상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랑 이제 그 컴퓨테이션 스피드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모델 사이즈는 포인트넷 플러스플러스랑 지금 오늘 설명드린 DGCNN이 이제 비슷하거나 약좀더 많거나 두배 정도 많네요. 그런데 accuracy는 조금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실행 시간은 약 6배 정도 이 DGCNN이 포인트넷 플러스플러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CNN이라고 또 있는데 얘도 이제 굉장히 accuracy가 높은데 얘보다도 한 5배 정도 인퍼런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이제 이 표에서 X라고 한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 센트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엣지 피처를 계산을 할때 두 인접한 노드 사이에 디퍼런스를 입력으로 집어넣었느냐, 집어넣었을 때 0.5% 성능이 향상됐고, 그래프를 픽스드 그래프에서 다이나믹 그래프로 바꿨더니 또 0.7% 향상이 됐고, 입력 포인트를 두 배로 늘렸더니 또 0.6%가 향상이 됐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그 KNN을 계산을 할때그몇 개의 K값을 정할 것인지, 이제 다양한 K값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실험에서 이 논문에서 K를 20으로 놓고 실험을 했고, 이때 이제 QC가 가장 높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K 값을 이제 두 배로 늘렸더니 accuracy 값이 오히려 약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저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그래프 크기가 일정하게 있는데 이제 K 값이 커졌다는 말은 현재 기준점에서부터 더먼 거리에 있는 점들까지 하나의 그룹을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먼 거리에서 온 점들, 먼 거리에 있는데 연결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KNN을 계산을 할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잘들 아시다시피 이제 좌표 값들의 코디네이트에서 차이를 계산을 하고 제곱을 해서 얘네들을 썸을 해서 스퀘어루트를 취한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잖아요. 여기 있는 그 닭처럼 생긴 모양에서 양 발의 끝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해 보면 이게 굉장히 가까운데, 근데 이 3D 오브젝트에서는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보다 지오데식 디스턴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오데식 이 디스턴스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의 최단거리 항로를 계산할 때 쓰는 것처럼 최단 항로는 이제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평면 지도에서 보는 그 경로하고 다른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닭 모양의 이 3D 쉐입에서도 이 표면을 따라가는 커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쪽 발에서 이쪽 발까지 가는 이 거리는 여기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점프를 해서 가게 되지만 이 지오데식 디스턴스는 몸통을 통해서 이쪽 발에서 몸통을 갔다가 다시 이쪽 발까지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실제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비록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이쪽 가슴의 앞부분이나 꼬리의 뒷부분과 별 다를 바 없는 실제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K 값을 크게 했을 때 같은 그룹에 매핑되는 굉장히 먼 지점에 있는 포인트들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는 가까운 것처럼, 뭐 비교적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오데식 디스턴스로는 꽤 멀기 때문에 즉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충분히 정확하게 어프렉시메이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에큐러시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저자들의 가설입니다. 네, 정확히 맞는 설명인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봤는데요. 쉐이프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파트 데이터셋을 뽑아서 파트 세그멘테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약 17,000개 정도의 3D 쉐입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6개가 있고요. 각각은 50개의 파트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는 맥시멈 6개 정도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에 사용한 아키텍처는 역시 이제 아까 포인트넷에서 사용했던 아키텍처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스페셜 트랜스폼을 하고 엣지 컨볼루션을 몇번한 다음에 이 로컬에서 여기서 나왔었던 멀티 스케일 피처들을 다 에그리게이션을 해서 콘캐슬에서 맥스플링을 하고 이 뽑아내는 이 피처는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에 썼었던 글로벌 피처랑 똑같잖아요. 얘하고 아까 뽑아낸 중간에서 나왔던 멀티 스케일 피처들을 다시 한번 콘캐슬해서 MLP를 거쳐서 얘네들을 각 점마다 카테고리 개수만큼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실은 약간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포인트넷 플러스와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들도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 DGCNN의 실험 결과는 인상적이진 않는데 이 페이퍼에서도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슬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각화한 결과도 있는데 역시 이제 포인트넷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포인트넷보다는 잘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잘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이제 분명하지만
다른 네트워크와는 이제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건 약간 재미있는 결과예요. 그 어떤 같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쉐입들을 뽑아내서 이 쉐입들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로 나온 이 점들하고 이 원래 입력 쉐이프에 있는 이 점들의 디스턴스를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준이 됐던 쉐이프의 날개에 위치한 이 빨간색 점은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비행기 쉐입에서도 쉐입에 있는 점들과도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스턴스를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날개에 있는 점들과 가까운 거리를 가지게 되더라. 이 헤드폰 모양에서도 헤드폰이 다 다르지만 이 이어컵에서 뽑아낸 점은 다른 헤드폰에서도 역시 이어컵에 있는 점들과 가까운 점들을 피처 스페이스에서 보이더라는 점을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세그멘테이션 말고 인도어 씬의 그러니까 실내 공간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데이터셋과 같이 3D 쉐입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 데이터셋 자체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스탠포드 라지 스케일 3D 인도어 스페이스라고. 이 데이터셋은 272개의 방에서 뽑아낸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1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기존의 포인트 넷보다는 훨씬 더 잘 했어요. 포인트 넷 CNN보다는 잘 하지 못했어요. 시각화를 해서 봐도 포인트 넷보다 훨씬 스무스하게 실내 사진을 잘 세그멘테이션을 스무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 CNN에서 이제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3D 공간에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딥러닝 태스크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각 포인트 자체의 좌표뿐만 아니라 주변 포인트들과의 디퍼런스를 로컬 피처로 활용을 하는 엣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정된 입력 그래프 대신에 각 레이어마다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래프를 매번 다시 정의를 하는 다이나믹 업데이트를 제안을 했고, 세 번째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그래피컬 뉴럴 네트워크를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후에 많은 후속 연구들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는 의미가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Papers with Code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보게 되면 이 DGCNN이 아직까지도 이 모델넷 40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 좋은 순위를 3위를 아직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구현한 코드도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만든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코드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나 이제 MXNet의 DGL과 같이 이 GNN 분야의 유명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여기도 각각 구현체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각각 이제 개인들이 구현한 코드들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구현한 코드들은 실제 이 세 가지 코드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더라고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